요즘 독감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어린이와 학생들 환자가 유독 많은데 어른들보다 예방주사를 덜 맞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접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 직장을 마친 부모들이 감기에 걸린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까지 진료하는데도 대기 환자 수십 명이 늘어서 있어 마감 시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앞에 200명 정도 있어서 4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평일이어가지고 오늘은 앞에 많지는 않아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 병원에는 하루 150명 정도 독감 환자가 찾아오는데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 환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나이대별 독감 유행 정도는 7살부터 18살이 1,000명당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은 8.9명으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노인은 82%가 예방접종을 한 반면 학생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령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독감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소아청소년들은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 지원된 12개월 미만 영아 백신과 일반인을 위한 민간 유료접종 모두 아직 여유불량이 있어 백신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